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네. 쓸데없는 이야기로 인트로를 시작한 관계로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최대한 내실 있게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곽철행의 숲을 하면서 네, 그 네. 어떤 분이 밑에 댓글에다가 한 기어 하나에 18 트랙을 태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오늘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저희가 뭐 그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그 코러스 쌓고 메인보컬 녹음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메인보컬을 딱 잡을 때, 이렇게 한 트랙을 쭉 여러분들 레코딩 해 놓으신 다음에, 보통 이제 코러스를 쌓을 때, 쌓고는 싶은데 어떻게 쌓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메인보컬 한 트랙 놓고 그거랑 다른 뭐 3도짜리 한 트랙 놓고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엮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편곡, 가요 편곡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코러스 메이킹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메인보컬이 이렇게 있으면 메인보컬과 똑같은 것들을 더블링을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럼 메인보컬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그 튀김가루를 바르기 전에 이 밀가루랑 계란물 묻히듯이 뭔가 묻기 좋은 상태로 싹 펼쳐져요. 그래서 메인 하나를 놓고 똑같이 부른 두 개의 더빙 트랙을 양쪽으로 갈라줍니다. LR100으로 이렇게 갈라줘요. 그럼 지금 세 트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메인 보컬이랑 똑같이 부른 거에 윗성부, 보통은 이제 3도 위를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아랫성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 중간 메인 그리고 로우 그리고 가운데 주인공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일곱 트랙을 녹음을 하시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깨끗하고도 풍성한 그런 코러스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메인 보컬과 같은 음의 코러스를 받아주셔야지 나머지 코러스들이 더 찰떡같이 잘 묻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겉돌지 않게 하시는 테크닉이라는 거 고 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쁘실 때는 받고 메인 두 개 받고 그 다음에 하이만 치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로우는 딱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 로우를 생략을 하고 메인이랑 메인 더빙 둘, 하이 더빙 둘 이렇게 해갖고 총 다섯 트랙만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에다 너무 많이 태워버리면 이제 뭐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이제 기운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섯 트랙만 한번 태워볼게요. 네,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받고 이번 코러스를 받을 자리에만 더빙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틀어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네. 네, 한 트랙 더. 올게요.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 메인 보컬은 지금 네. 하나 봤고요. 두 개 네. 이제 양옆으로 벌렸습니다. 코러스를 받을 때만 해놨죠. 네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네. 형님께서 말씀하신 자 삼성부 이제 위로 쌓아볼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Go. 어?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네,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어우야, 높다. 굉장히 높죠. 가볼게요.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네, 아주 네. 훌륭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Last Christmas. 네, 다시 갈게요. 네, 가볼게요. 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코러스 세션 하시는 보컬리스트 분들 정말로 네.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네. 고된 일을 하고 계세요.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네. 김현아, 네, 김현아 선생님. 우리 뭐 사실 우리나라 코러스계의 전설이죠. 국모라고 불리죠. 거의 그렇죠. 국모. 국모죠. 그렇습니다. 국모.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예전에 시크릿 작업을 할 때 현아 누나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요즘도 정말 매일매일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소화하시면서 여전히 현역 전설로 계속해서 대단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정말 튠 하나도 하지 않아도 정말 완벽하게 뽑히는 그 엿가락 같은 파형까지 똑같이 생긴 그 코러스를 보고 있으면 진짜 정말 신의 경지라는 게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그 김연아님의 대표곡이죠. 네, 셀럽은 그렇습니다. 셀럽은 메인 보컬이시기도 한 네. 전설의 곡이죠. 그렇습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그렇죠. 못한 내가. 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노래지만 저희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노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 주인공이 현아 누나인 걸 알았을 때도 굉장히 충격이 있었죠. 네. 네. 무슨 의미죠?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네. 의미로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뭐 전설의 그런 뭐 코러스 세션 현아 네. 누나에게 또 저희가 경의를 표하면서 네. 네 그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디오 어떻게 사운드가 메이킹 됐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보컬 자체가 되게 쨍하고 샤하고 좋아요. 네,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들어보지도 않고 얼추 그냥 눈대중으로 잡아놨는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보컬이 굉장히 힘있고 깔끔하게 잘 들어간 그런 사운드 모니터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뭐 기타 녹음할 때는 딱히 뭐 그냥 뭐 우리가 듣던 기조다 이랬는데 사실 보컬 녹음을 딱 받았을 때 물론 지금 뭐 트윈 X랑 그 X4랑 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번에 나왔던 트윈 X와 이 X4의 기조가 굉장히 지금 쨍하고 특히 이제 보컬 싱어송라이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스튜디오 퀄리티의 보컬 어쩐지 귀가 답답하다. 스튜디오 퀄리티의 보컬 녹음을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앨범을 낼 수 있는 정도 퀄리티 마이크와 이게 마이크만 좋으시고 그렇죠. 환경이 내가 녹음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딱 되신다면 어느 그 홈레코딩만으로도 이미 보컬은 가져가실 그렇습니다.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마이크 뭐 한 그 뭐 한 7, 80만 원 이상급만 쓰셔도 충분히 발매 퀄리티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거 지난 시간에 썼던 그 트윈 X랑 이번 시간에 했던 X4랑 두 개를 합작을 해 가지고 마이크로 받은 소스들만 어쿠스틱 기타랑 보컬만 열어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모니터 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아니, 기타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이 음원 밸런스 때문에 네. 좀 뭐 조절을 해놨었던 거였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기타도 확실히 레인지감이 이 네. 아폴로가 특유의 그 주는 그리고 일단 제 생각인데 아폴로 확실히 좀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네, 맞아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엔텔로프랑은 또 좀 달라요. 저희가 그 엔텔로프 딱 들었을 때 이 뭔가 공간감이 확 열리는 느낌이면은 이거는 되게 힘 있게 쫙 밀고 나오는 느낌. 맞아요. 두 개가 기조가 다르죠. 엔텔로프가 네. 오히려 좀 더 제 생각에는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팝과 가요를 하기 좀 좋은 네, 게 맞아요. 있고 아폴로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뭐 힙합, 뭐 락, 뭐 이런 좀 강한 음악들을 오디오 소스의 RR이 잘 살아요. 예,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외국 뮤지션들이 더 많이 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기조가 드네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아폴로의 사운드 쭉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 레코딩 오디오 레코딩 한 사운드까지도 모니터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확실히 ADDA의 컨버터 등급이 올라가면서 사운드가 3세대에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네,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 뭐 트윈 MK2 마크2 듀오를 쓰셨던 분들도 충분히 좋은 아폴로의 퀄리티를 즐기셨겠지만 지금 이제 3세대부터는 더더욱이나 만족스러운 그런 유저들의
그 뭔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폴로 X4 같이 보셨고요. 네, 좋은 컨버터 확실히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들 모아서, 그리고 또 뭐 이번에 3세대 안 했던 모델들, 뭐 16구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89 이런 애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아폴로 트윈과 X4는 RR이 아주 좋았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